근데 놀라운 점은 오늘 제가 이게 제주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잖아요. 한치를 살 때도 물치기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치를 사실 때 어떤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치기입니다. 자, 물치기가 뭐냐? 물치기는 이런 수산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물치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단가가 높은 킹크랩, 대게 등을 살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왜냐면 킹크랩이나 대게들도 얘네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을 저울 무게를 잴때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거에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서 무게를 잰다면 그 같이 딸려온 물의 무게도 같이 재기 때문에 중량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낮은 중량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물치기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오늘 제가 이게 제주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잖아요. 한치를 살 때도 물치기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요. 그 해당 업체를 제가 저격하는 게 아니라 한치를 살때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멍 뚫린 소쿠리로 무게를 재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한 영상인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십시오. 한치를 바로 수조에서 물 뜨자마자 구멍이 뚫리지 않은 용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걸 그대로 이제 무게를 달고 이 무게대로 값을 받고 한치를 손질해 줬는데요. 사실 저는 적잖게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한치를 산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어떤 식으로 한치를 사냐? 거의 대부분이 수산시장에 많이 갈 거고요. 거기가 굉장히 유통량이 활발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런 수산시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동네에 마트에 있는 수산 코너에서 한치들을 구입을 하실 텐데, 이때 수산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마트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목격된다는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는 용기에다가 무언가를 재서 판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물치기를 하길래, 얼마나 물이 많이 담기길래 이렇게 물치기를 하는 걸까 한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한치를 딱 떴을 때 애들이 물칙 쏘는 걸 뚫을 거라. 자, 한치는요, 특성상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왜 머금고 있냐면 한치들은 이제 두 종류 어종이고 굉장히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먹물 쏘는 것밖에 없어요. 먹물을 쏘려면 먹물을 어떤 거에다가 희석해서 물을 뿜어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몸속에 저장된 그런 물입니다. 머금고 있는. 그래서 애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자마자 바로 한치들이 물을 픽픽 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당연한 거죠. 물속이 밖으로 나오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내뿜는 건데, 그래도 공격받았다고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물까지는 쏘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먹물까지 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을 쏘는데 제가 다시 이거를 용기에다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0점 맞춰보이 한치를 바로 이렇게 던졌어요. 자, 이제 해당 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구멍이 뚫리지 않은 용기에다가 바로 한치를 담았습니다. 자, 하나를 뜰때 사실 잘못 떠버려서 그 친구는 뺐고 다시 좀 작은 사이즈로 다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울까지 갖고 가는 동안에도 애들 물을 픽픽 싸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촬영하면서 저도 눈에 맞았었거든요. 자, 저울 위에 있으면서도 애들이 물을 계속 뿜어내죠. 자, 무게는 대략 900g으로 책정을 하고요. 910인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900이더라고요. 잠시 더 뺄게요. 자, 한치를 그대로 한번 빼봤는데 카메라로 잡히는 것도 밑에 물이 조금씩 흥건해 보이죠? 자, 이 물 무게를 한번 다시 재봤습니다. 170g. 자, 120g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120g이나 밑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치 키로당 대략 5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치의 단가는 그날그날 잡히는 어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뭐 키로 4만원부터 키로 5만원까지 다양하게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키로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20g이니까 사실 물로만 6천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900g이니까 나는 45,000원을 결제해서 한치 900g을 샀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물무게를 완전히 빼버리면 한치 정확히 780g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000원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뜰 때 구멍이 뚫린 소쿠리에다가 한치를 재야 정상으로 무게를 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은 한치를 떠서 무게를 잴 때 한없이 물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한치를 뜰 때 머금고 있는 그 물을 뱉는 한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물 머금고 입 닫고 있는 한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딱 판단을 할 수 없죠. 예, 만약에 그 논리라면 한치나 뭐 광어나 킹크랩이나 대게를 물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요. 수분이 다 증발해서 무게가 굉장히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좋지 않은 수산물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논리의 타당성이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물을 머금고 있거나 이런 거를 뭐 강제로 물을 빼내던가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 부분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구멍 뚫린 소쿠리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한치를 구매할 때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구멍이 뚫린 소쿠리를 이용해서 무게를 재야 되고요. 이거는 단연 광어, 참돔, 화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구멍이 없는 용기에다가 재면요. 그 물이 굉장히 조금씩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양심상 물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게 구멍이 뚫린 소쿠리를 이용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치를 사실 때 구멍 뚫린 소쿠리가 아닌 구멍이 막힌 구멍이 없는 용기로 뭔가 한치를 뜨고 있다고 하면요, 당당히 그 판매자에게 구멍 뚫린 소쿠리로 무게를 다시 재주십시오 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오고 있고 요즘에 또 고 물가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한 하소연도 하시면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저희 같은 판매자분들도요. 어느 정도 단가를 조금 높여야 되긴 하겠는데 이 저항선이 있다 보니까 더 높일 순 없고 울먹 겨자 먹기 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 양쪽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정직함이 곧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뭐든 한치가 됐든 어떤 수산물이 됐든 제 저울, 제 중량을 재고 제 값을 받고 또 그 물건 값을 받은 수산물이나 활어, 어패류들을 깔끔하게 손질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수산시장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한치 살 때 꼭 조심하고 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한치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